새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 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신년 할애회가 진행됐는데요. 그들의 힘찬 시작에 정운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5일 양주시 다올림센터 희망 큰 홀에서는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사회복지인의 신년 할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100여 명과 시 관계자,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새해 인사와 다짐이 자리였습니다. 다올림센터 희망 큰 홀을 가득 메운 사회복지인들. 그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빛을 바라며 나눔의 기쁨으로 현장을 누비게 됩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별 사회복지인들은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경제가 어려워진 2024년은 더욱 바쁘게 활동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이기보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며 헌신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2024년을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